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외판정판의 캠퍼! 아, 드디어 제 것도 왔습니다. 왔어요. 와, 캠퍼. 예, 이게 상상 이상이던데요. 근데 처음에 딱 이게 골판지 열었을 때 뭐지 왜 비닐이 있지 싶더라고요. 원래 이제 비닐 웬만하면 안 넣어주는데 그나마 비닐 있었던 게 하이뉴?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쏙 하고 꺼내고 비닐도 벗기고 짠! 캠퍼입니다. 일단 박스 아트 자체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메탈 빌드 스타일이고요. 앞에 이제 이름은 은박으로 되어 있대. 은박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본 공식 사진들과 이렇게 포즈들이 나오게 되는데 메탈 빌드 그동안 출시된 메탈 빌드들의 소체 기준으로 역대급 무게를 갱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어요. 한번 이따가 저울 가져와서 재보기도 해야겠어요. 발매는 24년 2월 달에 처음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했고 가격은 엔가로 비쌉니다. 36,000엔.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소체를 딱 들어봤을 때 그 묵직함이나 이런 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일단 위에 큰 블리스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베이스가 들어간 블리스터, 소체가 들어간 스티로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매뉴얼 별도로 들어가 있죠. 캠퍼가 원래 이제 무장을 되게 많이 썼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무장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히트호크까지 이렇게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거 외에도 연결용 조인트들이네 뭐네 뭐 이것저것 보이는데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소체에다가 직접적으로 끼워줄 거는 안테나 정도고 나머진 진짜 다 무장인데 와, 뭔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원래가 캠퍼 자체가 프라모델들도 그 무장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탈빌드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요 체인마인 거치대, 체인마인 렉이죠. 거기다가 히트호크까지 추가된 거라서 이제 더 풍성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죠. 거기다가 제가 진짜 이 메탈빌드 캠퍼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믹 중 하나가 이 빔사벨 수납이 드디어 된다. 드디어. 프라모델에서는 이런 빔사벨 수납 같은 게 안 됐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디스플레이 조인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클리어로 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두 개를 넣어줬는데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조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저공비행 전용 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엎드려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뉴얼에 이 스탠드를 써가지고 장시간 디스플레이는 이제 피해달라는 말이 같이 써있네요. 핵심 포즈인데 장시간 하지 말라? 그흠. 그리고 자쿠가 사용하던 히트호크! 이거는 수납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되지 않은 이제 메탈릭 일반 컬러에 날을 하고 있고 손잡이도 짧은 형태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수납 전용 조인트가 있어요. 히트호크 홀더와 슈트룸파우스트 홀더입니다. 조인트가 겉에서 봤을 땐 큰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 길이 차이가 있어요. 긴 쪽이 히트호크용입니다. 그래서 히트호크의 손잡이를 요렇게 끼워주는 형태로 해서 수납을 시켜줄 수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이 홀더 자체를 이렇게 본체에 바로 끼울 수도 있지만은 이런 무장 바인더를 통해서 요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히트호크 전개형입니다. 이쪽은 이제 발열되고 있는 날로 이제 색깔이 변경되기도 했고 손잡이도 길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손잡이 끝쪽부터 해가지고 초록색은 진한 것과 조금 더 밝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컬러가 또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형 자체도 나쁘지 않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슈트룸 파우스트! 역시나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붉은 색깔의 마킹부터 해서 색깔도 굉장히 좀 진하게 무게감 있는 컬러가 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컬러인데 디테일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 부분에도 패널라인이나 뭐나 이런 거 좀 들어가 있고 손잡이 인근에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꽤. 그리고 히트호크처럼 이 슈트룸 파우스트 홀더를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장 바인더를 통해서도 결합할 수도 있고 그냥 이 홀더 자체를 이제 본체에다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각 무장들 히트호크와 슈트룸파우스트의 홀더는 두 개씩 들어가 있고 요 무장 바인더도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야크트 게베르 샷건 샷건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오, 이 펌프 액션 이 가동하는 부분이 금속 샤프트가 두꺼운 놈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게가 좀 있다. 이거 진짜 좋았어요. 꽤나 멋진 형태로 되어 있고 아무튼 펌프 액션 제대로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수납용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허리에다가도 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이제 체인마인 렉에도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샷건 자체의 디테일도 꽤 괜찮은데 총구 주변도 디테일이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 이 몸체 자체에도 꽤나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샷건을 개머리판 없이 전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에 끼우기 편하게 한 다음 손 끼우고 이렇게 개머리판 다시 장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바주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캠퍼하면 또 이 자이언트 바주카 아니겠습니까? 일단 동일하게 생긴 바주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앞부분의 디테일부터 해서 그리고 중간 부분에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 그리고 이런 조준장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디테일 꽤 괜찮게 들어갔고 뒤쪽에 역시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들 뒤쪽도 그리고 이렇게 딴 탄창도 빼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약간의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 자체도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위 아래로 보면은 구멍이 두 개씩 뚫려 있는데 짠! 바주카 암이라는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바주카를 이제 백팩에 수납을 하기 위한 그런 파츠고요. 참고로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요 끝부분에 조인트를 위로 오게 한 다음에 딱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인트가 바깥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잖아요. 좌우입니다. 조인트 자체도 다 전체적으로 합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 머리 부분을 반대로 돌려준 다음에 그대로 관절을 이렇게 접는 거죠. 이 끝부분이 딱 이렇게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좌측 백팩에 끼울 수 있게끔 딱 조인트도 배치가 되고요. 이 바깥쪽에 암 부분을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 위치에 맞춰서 조인트 끼우고 덮어주면 이렇게 수납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죠. 요 바주카 암을 이용을 해서 바주카 자체를 앞으로 돌려잡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렇게 옆구리로 가져와가지고 잡는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따가 액션 포즈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대망의 체인 마인! 이 길이 때문인가 2등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연결을 해주면은 딱 이제 반대쪽 패널 라인과 대칭이 되면서 체인마인의 완성! 무지막지 깁니다. 이거 길이가 어떻게 되나 이거? 대충 52cm? 대충 52cm 나옵니다. 길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길이가 긴 만큼 이제 무게가 끝자락이 갈수록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좀 처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형태로 포즈 취하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일단 봅시다. 손잡이 부분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이 체인 마인에도 바깥쪽에 뭔가 친숙한 그런 디테일 안쪽에도 디테일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되어 있네요. 내부는 그리고 중간중간 다 리드선으로 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인의 개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6개네요. 끝부분에도 이렇게 고리 형태로 해서 파츠가 달려있기도 하고 쭉 이렇게 기다란 형태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찌 보면 이 체인 마인이 캠퍼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무장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아이덴티티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되게 반갑네요. 그리고 메탈 빌드 오리지널 파츠 체인 마인 렉 저는 메탈 빌드 캠퍼 소식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체인 마인 수납했던 그 트럭 설마 트럭 넣어주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체인 마인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렉 아예 이제 백팩에 수납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넣어줬더라고요. 근데 묘하게 트레일러 옆부분 같이 생긴 거는 약간 제 기분 탓인가요? 뭐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마킹들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뭐라고 글자가 써 있는데?
크로싱 더 루비콘이라고 써있네요. 오, 나쁘지 않을지도. 반대쪽에도 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게 체인마인 렉이잖아요. 그래서 체인마인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고정장치들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세 개를 풀어준 다음에 아래로 가서 이 밑에 있는 파츠를 연장시켜주면은 오픈! 짜란! 이 안쪽에 있는 구멍들에다가 각각의 체인마인을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이 내부에도 약간씩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 백팩 연결 조인트를 위로 놓고 했을 때 우측부터 해서 손잡이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대로 각 구멍마다 체인마인을 위치시키고 여기서 한번 감기고 아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와이어가 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꺾여야 되는 형태네요. 딱 꺾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끼울 때 좀 조심조심히 끼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꺾이는 부분에서 살짝 헤매긴 했는데 와이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접어주듯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넘겨가지고요.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또 끼워 나가는 거죠. 여기도 꺾이는 부분은 반대쪽이랑 비슷하겠죠? 최대한 꺾어줍시다. 자, 이렇게 체인마인의 수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커버를 덮어주고 조여주고 락을 걸어주면 짠! 오! 가득 찼어요. 갑자기 좀 무거워졌습니다. 살짝. 아까는 비어 보였던 부분들에도 체인마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느낌으로 되었네요.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구멍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바깥쪽 구멍들에는 이렇게 조인트들을 활용을 해서 무장들을 수납할 수 있어요. 딱 이런 식으로 밑에는 샷건, 그리고 중간과 그 위에는 이제 무장 바인더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무장 홀더를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반대쪽도 동일한 구멍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커스터마이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두 자루가 들어갑니다. 기다란 형태로 되게 심플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클리어 그린으로 된 빔파츠를 끼우는 걸로 빔사벨 만들 수 있고요. 빔파츠 자체에도 펄 도색이 되어 있어요. 묘하게 펄 도색이 되어 있어서 이쁩니다. 그래서 이 빔사벨 수납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볼까요? 빔사벨 수납이 허벅지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요 허벅지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고 빔사벨을 가지고 와서 이 구멍 있는 쪽이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대로 넣고 뚜껑 덮으면 수납 끝입니다. 아니 그럼 꺼낼 땐 어떻게 하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꺼내지? 하는데 뚜껑 열고요. 허벅지로 가서 요 버니어 들고 그 안쪽에 뭐 손잡이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거를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쏙쏙 요런 식으로 쓱 하고 끝에 올라오기 때문에 잡고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레버가 와 이게 아이디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레버 아이디어 와 다시 봐도 참 아무튼 요런 식으로 그대로 수납을 시켜주면 된다. 좋은 건 한번 더 봐야죠. 이렇게 넣고 뚜껑 덮고 좋다. 주먹손 외에 교체용 손은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무장손이 한 세트, 라이플손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플손은 뭐 바주카라든가 샷건 들 때 쓰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슈트룸 파우스트 등등등 편손 액션 취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안테나가 두 개가 부속이 됩니다. 하나는 가동되지 않는 이제 고정형 안테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동형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어줄 수 있어요. 극중에 처음 출격할 때 딱 이렇게 접혀져 있던 안테나가 촥 하고 서지는 이런 연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드디어 메탈 빌드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리뷰하면서 가동형 안테나를 쓸까 싶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머리 쪽에 이제 조인트 자체에도 이렇게 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각도를 주고 준비 끝!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이스! 이게 굉장히 디스플레이 베이스 이거 너무 잘 나온 게 캠퍼가 저공 비행으로 지나가던 그 시가지에 그 도로를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뭐 안전지대, 뭐 횡단보도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 위에는 이름 캠퍼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대신에 요 스탠드 자체는 약간 메탈 로보톤에서 쓰던 그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공중에 높게 띄우는 액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작거든요. 자, 그럼 캠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 이게 일단 외형에서 야 진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메탈 빌드 샀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와 뭐지? 이 느낌 뭐지? 일단 굉장히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해도 묵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이게 메탈 빌드? 내가 알던 메탈 빌드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인데 와 일단 이게 일단 소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애초에 캠퍼가 딱 이게 무장만 여기다가 더 달 뿐이지 소체는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체에서의 만족도를 일부러 더 극한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자를 대보면 딱 머리까지가 약 18cm고요 그리고 안테나까지가 약 20cm가량 됩니다. MG랑 같은 사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다른 거보다 솔직히 말해 진짜 딱 소체에 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게 무게감. 그래 얘 메탈 빌드였지 막 이런 생각이 그래 얘는 메탈 빌드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무게감인데 자 간단하게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재보도록 합시다. 빰 639g 약 640g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알던 메탈 빌드의 소체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한 절반 좀 넘나? 그랬던 메탈 빌드가 와 이게 이야, 신기하네. 그렇듯이 그동안의 메탈 빌드들의 평균 무게가 소체 따졌을 때 한 400g 정도 나왔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70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에 거의 두 배가량의 무게가 나오니까 확실히 꺼낼 때 포장해서 꺼낼 때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테나가 촥촥 아 제가 지온계통의 디자인 중에서 진짜 두 손가락 안에 꼽는 디자인이 캠퍼거든요. 캠퍼랑 같이 두 손가락 안에 뭘 꼽냐? 사자비를 꼽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캠퍼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멋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게 메탈 빌드로 이게 와 감동이야 감동. 프라모델은 언제 나와 대체. 일단 머리의 전체적인 실루엣, 이 라인 자체는 굉장히 아주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이 굉장히 두껍고 뒤로 갈수록 쫙 얇아지는 형태의 이 라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만 보면은 외장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이 뒤에 보면은 진한 컬러가 있고 좀 더 밝은 톤의 컬러가 있고 해서 헤드 자체도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닌 그런 형태고요. 가만 보면은 이제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멍 형태의 디테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머리에 보면은 발칸 디테일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얼굴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부대 마크도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모노아이 주변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요 모노아이 돌릴 수 있는데 머리 앞부분의 외장을 위로 슬라이드해서 올려주고 그대로 한번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손을 통해서 모노아이를 좌우로 다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겉에서 보이는 은색들 있죠. 반짝이고 있는 은색들. 이런 허리나 목 주변의 동력선을 제외하고는 다 합금입니다. 다. 싹 다. 관절이야 뭐 당연히 합금이고 요 어깨 프레임 쪽도 여기도 다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목 주변으로 앞에 있는 드러나 있는 프레임은 합금인데 그 뒤로 뻗어나가는 동력선은 일반 파츠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약간 그 개구리 내지 뭐 그런 그런 뭔가 얼굴 같이 생긴 것도 그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지온의 마킹 그리고 옆으로 가서 특히나 이 외장 특유의 곡면 이런 거 약간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거든요. 곡면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고 어깨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외장 디테일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또 메탈릭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장 틈새에서 보이는 이 은색도 합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합니다. 아, 겉에 들어다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좋고요. 아래쪽으로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흉부 쪽에도 이것도 버니어죠? 이 내부도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허리 쪽에 이 동력선 따라서 이제 디테일이나 컬러링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등으로 갔을 때 와, 이게 메인 엔진이죠. 거대한 버니어가 아주 멋들어지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볼관절을 통해서 조금씩 가동시켜 줄 수 있고요. 내부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기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 엔진 드러나 있는 엔진 디테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동력선 자체도 그대로 허리에서 따라서 백팩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도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구멍 형태의 디테일들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 엔진부도 전개 기믹이 있는데 나머지랑 다 같이 이따가 한꺼번에 볼게요. 그리고 어깨는 좌우가 똑같진 않죠. 왼쪽 어깨에 스파이크, 오른쪽 어깨에는 추진장치 해서 이제 스파이크 쪽부터 보면은 생각보다는 끝에가 둥글긴 한데 가다 대보면 뾰족합니다. 충분히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취급주의, 스크래치주의 이런 거라고 좀 할 수 있겠고, 어깨 자체도 보면은 패널 라인부터 해서 이런 메탈릭 컬러로 된 포인트, 그리고 외장에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컬러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킹도 조금씩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 이 얘기도 해야겠다. 이게 어깨나 몸통이나 이런 데 보면 마킹들이 점 3개랑 화살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캠퍼가 부품 상태로 콜로니에 밀반입해서 콜로니 내에서 비밀스럽게 조립된 모빌슈트라는 설정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딱 그 외장들의 연결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부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주변으로 바로 다 패널 라인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가 외장을 연결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로 좀 이런 마킹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리 쪽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 다. 아무튼 요 마킹의 뜻은 그런 뜻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도 바깥쪽에 있는 거 하얀 색깔 라인 띠가 둘러져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약간 요런 볼트 박혀 있는 것 같은 디테일도 조금씩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스파이크 주변으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추진장치 부분도 디테일 내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 관절 주변으로 와, 이 겉에가 그냥 통으로 합금을, 와, 이게 멋이지. 이게 합금의 맛 아니겠습니까? 또 아주 거기에다가 합금인데도 디테일 다 챙겨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들었을 때도 패널 라인 조금씩 보이죠? 조금씩. 그리고 그 아래로 갔을 때 이제 팔꿈치도 합금을 쓰고 있는 게 보이고요. 팔 자체도 바깥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디테일, 이런 실루엣 잘 되어 있고요. 팔꿈치 바깥에도 이제 무장 홀더를 또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외장 자체도 메탈릭 컬러들 많이 쓰였고요. 안쪽 역시 디테일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목에도 이렇게 덕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주먹도 제대로 그 둥근 손들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골반도 보면은 역시나 외장은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골반에도 추진장치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쪽에 고관절도 역시나 싹 다 합금을 쓰고 있는 게 슬쩍 보이고요. 허벅지도 보면은 요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프레임은 또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깥쪽에도 역시나 패널 라인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골반 그대로 따라서 뒤로 넘어가면은 허벅지 뒤쪽에도 거대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킹이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여기도 역시 전개 기믹이 있어요. 이따 한꺼번에 봅시다.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에도 역시나 버니어가 안쪽에 숨겨져 있기도 하죠. 안쪽에 숨겨져 있지만 버니어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완전 고정 상태가 아니라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릎부터 해서 이제 다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마킹들 또 포인트들이 밖에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릎 주변 디테일이 굉장히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둥글게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멋진 형태? 이게 메탈 빌드의 매력이었지 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특유의 어레인지가 이게 절제되면서 들어가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요 무릎관절 뒤쪽 역시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기도 하고, 종아리 라인으로 내려가면은 그대로 내부에 거대한 버니어 겉에도 디테일들 감싸져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다리 바깥쪽에도 거대한 버니어가 보이죠. 이 부분도 안쪽에 보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투톤으로 되어 있죠. 안쪽에 메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았고 요 정강이 쪽에 이런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보는 것도 좋았고요. 발도 보면은 겉에 마킹 조금씩 들어가면서 안쪽에 빨간 색깔 포인트가 또 있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발바닥이 통으로 합금을 쓰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하체에 확실히 무게감이 좀 이제 있다라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디테일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버니어 부분들 전개 기믹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바로 등에 있는 버니어 그대로 뽑아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가 되고 커버를 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쪽에 요 내부 디테일들이 와 이게 아주 좋습니다. 멋져요. 그리고 골반 뒤에 있는 쪽도 버니어의 커버를 열고 그대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이쪽은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 올려 주기도 하고 종아리 쪽 역시 커버 열고 버니어를 잡아 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로망이고 이런 게 멋 아닙니까? 야 이게 소체의 만족도를 또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게 야 이거는 아주 마음에 드는 기믹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전반적으로 이제 관절끼리 틈새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많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일단 목 들어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관절이 쭉 꼽혀 나오면서 목이 쫙 들려요. 근데 이때 뒤통수 외장이 가동을 합니다. 뒤통수 외장이 가동을 해서 고개를 드는데 방해 안 되게끔 해줄 수 있고요. 고개 많이 들어집니다. 완전히 이제 이전에 완전히 숙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고개 돌리는 것도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잘 돌아갑니다. 옆으로 제대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뒤 가동을 하는데 어깨 자체를 이렇게 관절 자체가 바깥으로 뽑혀져 나와요. 다시 넣어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뽑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깨를 더 많이 앞으로 가지고 와줄 수가 있기도 하고 어깨 외장도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동하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 프레임이 있어서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대로 이렇게 하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어깨 안쪽 내부 관절에서 들썩이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어깨 외장 자체는 별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팔 드는 건 축관절로 아주 튼튼하게 회전시켜줄 수 있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있는 프레임에는 이렇게 따로 영향 없이 팔 자체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팔도 당연히 회전하고요. 팔꿈치도 되게 신기한 게 단일관절인데 완전 굽혀져요. 단일관절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중관절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만져봐도 관절이 한 개예요. 신기합니다. 거기다가 팔 하박 회전도 있어요. 오니? 그리고 손목 자체도 바깥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회전 큼지막하게 해줍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 동력선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서 이제 허리 움직임에 맞춰서 알아서 꺾여줍니다. 제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허리 쪽에 스윙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허리 숙이는 게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어요. 허리를 아주 큼지막하게 숙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안쪽에 또 합금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허리를 아주 크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대로 뒤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가동이 굉장히 좋아요. 허리 가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와우. 솔직히 와우 소리가 좀 났어요. 얼마 안 숙여지는 듯 하지만 이 정도면 엄청 숙이는 거거든요. 야 이게 이 디자인에서 이런 가동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고관절. 그치만 동시에 좀 아쉬움도 남는 게 고관절입니다. 일단은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 편하게 앞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 뭐 특별히 이렇게 처지는 거 없이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스커트가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위에 있는 외장 같은 거 간섭을 좀 피하고 싶어. 그러면은 고관절이 바깥으로 연장이 됩니다. 양쪽 별도로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리 들면은 좀 더 편하게 들어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였는데 아무래도 이 위에 이제 공간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는 고관절 중앙축 이외에 아래쪽으로 관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 이거를 좀 바깥쪽으로 관절을 좀 노출시키고 하고 싶은데 조금 빡세네. 아 그래도
그래도 약 45도가량 정도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벅지 회전 있기 때문에 이제 포즈 취할 때 써먹을 수 있겠고, 무릎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무릎 외장 연동 빠밤. 근데 캠퍼 특성상 요 허벅지 뒤에 있는 거대한 버니어 때문에 가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버니어 뷰 들리거든요.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무릎을 가동을 시켜주면은 쫙 굽혀집니다. 크게 굽혀지면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데, 무릎 외장 연동까지 있는데 이거 단일 관절이더라고요. 아래쪽에 관절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도 아까 팔꿈치에도 느꼈지만은 크게 가동을 하는 게 참 보기 좋네요. 그리고 발목은 회전 가능하고요. 회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꽤나 이 정도면 접지 않은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잘 꺾여주고요. 거기다가 발목 자체도 이렇게 뒤로 꺾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발바닥도 이렇게 접어주는 가동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 발가락 부분도 이렇게 가동을 하죠. 참고로 가동할 때 발목 안쪽에 실린더 있습니다. 가동식 실린더고요. 발바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실린더가 가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요 다리 안쪽에도 디테일이 있거든요. 요 바깥쪽 추진장치 디테일. 오. 그리고 당연히 무릎 꿇기도 가능한데 이게 이 정강이 외장이 무릎보다 높아가지고 무릎은 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닿을 때는 이 아래쪽이 두꺼운 쪽이 먼저 닿더라고요. 근데도 하체 자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한쪽이 무릎이 떠 있는데도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잘 서 있죠. 그리고 무장 수납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허리 쪽에 이 샷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껴주면 되고, 자이언트 바주카는 백팩의 양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인트 맞춰 끼워주고요. 그리고 무릎 쪽은 이 무릎 바깥쪽에 있는 외장, 여기 딱 홈이 파여 있어서 손톱을 걸 수 있거든요. 이 손톱 거리에 손톱 걸고 외장을 빼준 다음 여기다가 이 슈트름 파우스트나 아니면 히트호크 홀더를 곧장 껴주는 것도 가능한데, 이걸 빼고 이 무장 바인더를 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 땅 무장을 두 개 수납하는 것도 가능하죠. 참고로 떼어낸 무릎 외장은 안쪽에 보면은 L과 R이 있습니다. 좌우 구분이 있으니까 조심히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오리지널 기믹, 뭐 신규 무장 다 좋지만 근본부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릎 양쪽에 슈트룸 파우스트, 한쪽 손에 샷건, 허리에 샷건, 백팩에다가 마주카. 이게 근본 모습이죠. 이게 이것이야말로 캠퍼의 스타트. 또 이게 굉장히 또 이게 또 이제 무장 풍성한 요 느낌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는 그 지온 그 모빌 슈트 디자인의 탑2 안에 들어가요.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디자인. 이게 또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또 아, 또 멋있다.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등에다가 짠, 이 체인마인 렉을 장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있는 관절을 이용을 해서 등 정중앙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히트호크도 이번엔 수납을 했고요. 등에다가 이제 체인마인 렉까지 해가지고 전신에다가 다 무장을 둘러봤습니다. 예, 무릎에 있었던 슈트룸 파우스트도 한쪽으로 몰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예, 무장 배치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자, 그대로 샷건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양손으로 샷건을 쥐고 쏘는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무게감은 확실히 좀 있어요. 이게 이 체인마일 렉도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뒤로 무게가 확 쏠리는 느낌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 본체가 훨씬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은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포즈 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느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다리가 좀 더 벌어졌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샷건이 탄이 다 떨어지자 내다 버려버리고, 바로 버려버리고 무릎에 있었던 슈트룸 파우스트를 들고 발사하던 그 모습도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히트호크를 휘두르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한 손으로 높게 치켜들어서 바로 지나가면서 베어버릴 그런 느낌의 포즈로 한번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캠퍼 자체가 지온 기체다 보니까 히트호크 들어도 딱히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언트 바주카 액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이게 작중에도 나왔던 비슷한 구도가 나오는데, 요 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뭔가 그 캠퍼의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잘 살아있는 구도라고 해야 될까? 묘하게.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좋아한다. 바주카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바주카 암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바주카를 옆구리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골반 위쪽으로 해서 딱 배치시켜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요 원하는 대로 좀 더 길게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조인트를 뒤로 옮겨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해볼까요? 아, 조인트 위치를 바꿨더니 훨씬 쥐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잡아보죠. 아, 이거 바주카 아래로 잡는 건 진짜 멋진데? 심지어 안정적으로 잡아주니까, 뒤에서 딱 잡아주니까 어이, 되게 좋은데요? 오, 요것도 요것대로 이 캠퍼의 카리스마가 또 사는구만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근접무장, 빔사배를 써야겠다. 빰! 하고서 이렇게 솟아올라온 걸 손에 주면 되죠. 아, 근데 이거 느낌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이, 몇 번을 해도 이 빔사벨, 요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와. 그리고 캠퍼의 빔사벨 액션! 딱 빔사벨 한 잔을 딱 쥐고, 알렉스에게 맞서려던 그 모습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물론, 딱 이 빔사벨 액션 하면서 이제 게틀링의, 네, 박살이 나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 무장은 하나 남았군요. 끝까지 이제 백팩에 달아놨는데, 가보도록 하죠. 참고로 등에서 꺼내는 포즈를 취할 땐 요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지고 오면 좀 편합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트레일러를 부수면서 꺼내겠지만은 트레일러가 없으니까 웨폰 렉에서, 예, 백팩에 있는 렉에서 꺼내는 걸로 해서 바로 나오는 그 명대사. 자, 와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이 체인마인 렉이 참 그래도 디자인은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딱 이렇게 등에 장착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전개됐을 때가 또 한멋 하거든요. 정확히 딱 이 거대한 버니어에 안 걸리게끔 적당한 요 넓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요 모습도 꽤 멋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부터 촥촥촥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요런 느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체인마인을 휙 하고 휘두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포물선 촥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아무리 길고 해도 바닥에 적당히 지지하게 되면은 뭐 옆으로 밀리는 거 없이 멋지게 전시해 놓을 수 있으니까 포즈 잡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막 공중에 띄우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스탠드 없인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탠드를 활용할 거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시한다 그러면 이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하는 대로 좀 전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캠퍼의 저공 비행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이제 근본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일단 베이스에 끼워놨던 이 스탠드들은 다 빼주고요. 그 자리에 전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잘 껴주고, 꽉 껴야 됩니다. 이거 꽉 껴주고 그대로 위에 있는 조인트는 골반 끼우고 이 뒤에 있는 받침대에다 다리를 받쳐주면 돼요. 물론 이때 포즈들은 다 취해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도 접어주고 다리도 조금 이제 11자로 잘 가지런히 모아서 살짝 허리도 들어주고요. 이제 상체도 딱 이 샷건 받침 포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공 비행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샷건도 딱 땅에 덜락말락한 요 각도 한번 취해봤고요. 옆에서 보면 딱 요런 느낌. 오, 역시 캠퍼 하면 또 이게 시그니처 포즈 같은 그런 포즈 아니겠습니까? 이게 뒷모습이고요. 쭉 보면 와, 발바닥 좋다. 요런 식으로 저공 비행 포즈를 취할 수 있는데, 이 매뉴얼 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장시간 취하기 힘든 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600g인데 무게가 이제 무장까지 추가됐으니까 640g을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를 이 조인트 하나 가지고, 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는 버티기가 조금 그렇다. 이 주변에 추가적인 지지대가 더 있었으면은 안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네, 불안하죠. 아, 그리고 장시간 하기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체인마인 렉까지 이제 등에다 낄 거다 그러면 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낄 수 있는데 이러면 더 무거워지죠. 더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장시간 전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캠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이게 그동안 만져본 메탈 빌드 중에서도 이제 손에 꼽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소체 자체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메탈 빌드를 많이 만져봤지만 소체만 가지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캠퍼는 확실히 진짜 이거는 정말 만족도가 높다. 그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강추할 만한 메탈 빌드다. 캠퍼를 필두로 해서 다른 이제 우주세계의 다른 기체들도 이제 메탈 빌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다리가 좀 덜 벌어진다, 좀만 더 벌어졌으면은 좋았을 텐데. 근데 애초에 캠퍼가 다리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취할 만한 액션이 많지가 않아요. 애초에 공중 액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얘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